집에서 술을 안 마셨어요. 나는 마셔요. 나는 지금 집에서 차를 마셔요. 나는 마실 거예요. 나는 내일 친구랑 집에서 사과주스를 마실 거예요. 아빠는 학교에서 술을 마셨어요. 코리안 클립 국제교육원에서 메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 클립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는 한국인이 가르쳐주는 거라서 한국어 발음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프리토킹이나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메타 한국어를 듣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합격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메타 한국어는 쉽게 문단 만드는 법하고 말하기를 후력을 시켜줘요. 메타 한국어를 하고 한국말 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몇 개월 됐어요. 근데 마타바지 수업을 다닌 후에 말하기도 증가하고 그리고 문장 만들기 문장 하는 것도 좀 틀린 거는 그 메타버스로도 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메타버스를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그 단어들을 외우고 그리고 그 한국어 문법들도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해요.